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버전 관리를 했을 때의 또 다른 효용, 즉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명령은 말하자면 커밋을 취소하는 명령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건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정도만 아시고 우리가 뒤에서 이 git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파트가 있을 건데, 그거를 좀 보신 다음에 다시 요 내용을 보시면 아마 덜 혼란스럽고 덜 위험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교양 정도 수준에서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현재의 로그를 취소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최신이 온데 요건데 이걸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셋이 있고요. 하나는 리버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비슷한 듯 달라요. 그리고 리셋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셋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섣불리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자차로 경험을 쌓으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리셋을 잘 점검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프로젝트 폴더 .git 디렉토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카피하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작업을 한 다음에 만약에 옛날로 못 돌아가겠다. 그러면 카피해 놓은 걸 복원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또다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사고를 잘 방지하십시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자, 여기서 git log가 있을 때,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commit 두 개를 5와 4를 삭제하고 3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쉬운 건 리셋입니다. 리셋. 자, 그리고 여기서 말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경계가 헷갈려요. 예, 무슨 말이냐면 git reset이라고 했을 때 리셋은 초기화죠. git reset을 한다면 우리가 git reset을 했을 때 그것이 1위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지우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좀 말이 표현이 좀잘안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걸 명확하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5와 4에 해당되는 이 커밋들을 삭제하고 441C로 시작하는 커밋을 최신 상태로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커밋을 카피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 git reset하고 얘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har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git log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3 이후에 나오는 4와 5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커밋이 취소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버전 3, 이 커밋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 상태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f1.txt는 소스 2고 그렇죠. f2.txt는 소스2, 얘도 소스2.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버전, 우리가 초기화한 버전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버전은 삭제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거두 가지는 사실 git에서는 웬만하면 어떠한 정보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git reset 해가지고 걔들을 그 버전 두 개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버린 게 아니라 남아 있어요. 예.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걔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Git의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쉽습니다. 그건 뒤에서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원격 저장소라는 걸 배우면 협업이라는 걸할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럼 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저장소의 버전들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자신의 버전을 다른 곳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유한 이후에는 절대로 리셋을 하면 안 돼요. 즉, 여러분이 리셋을 하는 커밋은 공유하기 전에 여러분의 컴퓨터에만 있는 버전에 대해서만 리셋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예. 자, 그 다음에 git log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요 3, 2, 1이라고 되어 있는 요 커밋들 있죠? 요거를 취소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리셋을 알려드렸고, 아, 그리고 리셋을 할때요 뒤에다가 제가 하드를 붙였는데, 이 하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만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리셋이 필요할 때는 심플하게 하드를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하드 말고 소프트 또뭐 있었죠? 믹시드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옵션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 그 안전함에는 대가가 따라요. 이해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원리를 살펴본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그 섬세하게 리셋을 시키는 방법도 살펴봅시다. 일단은 하드를 쓰세요. 하드는 좀 위험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셋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git revert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revert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리셋처럼 커밋을 취소하는 건데, 요건 이제 커밋을 그냥 휙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커밋을 취소하면서 새로운 버전을 생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현재 수준에서 리셋, 리버트를 다 배우는 건 과한 일이에요. 그냥 리셋과 리버트라는 것이 있고, 이것들을 이용하면 어떤 방식은 간에 커밋을 되돌릴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리셋, 리버트가 일단 아니고 버전을 생성하는 것, 버전과 버전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리셋과 리버트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를 충분히 써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살짝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